나라 밖에서는 요새 유럽 남부의 가뭄이 굉장히 심한데 프랑스 쪽 지중해 해안에서도 큰 산불이 나서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화염이 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산불은 지중해 연안풍 미스트라를 타고 무서운 기세로 인근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프랑스 남부 코트다지르 지방의 마르세유와 칸사에서 발생한 산불이 봄내 미모사 지역으로 번지면서 모두 3천 헥타르의 삼림을 태웠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몰린 유명 휴양지 코르시카섬과 생트로페 지역까지 산불이 번져 주민과 관광객 등 1만 2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 비행기와 수백 명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La menace semble écartée à l'heure où je vous parle. Le feu contourne le village par l'est. Il n'est pas maîtrisé. 산불이 마을까지 옮겨 붙으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지난달 64명의 희생자를 낸 포르투갈에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까지 나서 불을 끄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무더위와 건조한 날씨로 유명 휴양지가 밀집해 있는 유럽 남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으면서 해당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